자, 오늘의 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유동규 주심, 이병훈 양경민 부심, 그리고 김선목 대기심께서 오늘 수고를 해주시네요. 자, 첫 번째 세트 안티가 조선소 먼저 보여지는 진영, 케이트 롤스터의 피칠각 주성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주성욱 선수는 초록색도 좋대요. 자, 그리고 반대 진영입니다. 브레인 SK텔레콤 T1의 정윤종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정윤종 선수가 조금 더 어깨가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네, 패배했을 때 그것이 팀에 끼치는 영향은 분명히 정윤종 선수가 훨씬 더 네, 부담이 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역시 오늘 경기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 SK텔레콤 T1의 예, 결과가 결정될 텐데 자주 뵙는 분이죠? 이제 반갑네요. 왠지 네.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이제 액션까지도 예, 한국화 시켜주고 계시네요. 네. 자, 특히나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K텔레콤 키원하고 KT 롤스터는 3라운드 시작 바로 월요일에 다시 또 붙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가 상대팀을 기선제압하기에 아주 좋은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다 뭐 연패도 끊어야 되고 연승도 이어가야 되는 중요한 숙제가 있지만 다음 경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번 경기 반드시 잡고 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압도적으로 잡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맞아요. 예, 기선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자, 부자가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정윤종 선수 응원하셨고 두 번째 올킬. 아, 그렇죠. 아, 올킬 한 번은 해야죠. 예, 앞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주성욱 선수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두 번을 해버리게 되면 네, SK텔레콤 T1에 절대 허락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통산전적 정규 시즌에서는 KT가 유독 강한 네, 그런 모습을 SK텔레콤 T1에게 예, 보여줘 왔는데 예, 이번 경기에서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뭐 정윤종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몰래 건물이 있을까봐 정찰을 본진 지역을 하고 오는 그런 거 있죠? 네. 그것도 뭐 광물 한 15원 정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런 것도 주성욱 선수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어차피 상대적인 경험과 이런 거 볼 때는 정윤종 선수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주성욱 선수는 조금 더 배짱을 부리기 위해서 정찰 비용을 아예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부담을 갖고 있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경기 안에서의 이 시나리오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첫 세트라서 그나마도 그게 좀 부담이 덜하지만 만약에 첫 번째 경기를 정윤종이 패하고 두 번째 이제 차봉으로 나서는 선수는 아무래도 그 부담이 지금의 이제 정윤종 선수보다 훨씬 더 심할 테기 때문에 네. 예, 이번 경기에서는 정윤종이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스타트 공식전에서 봤을 때 정윤종 선수 뭐 최고의 어떤 그 그러니까 캐스파 쪽에서는 프로토스 중에서 첫 선에 꼽히는 이런 선수인데 위너스리그 안에서의 성적은 오히려 주성 선수가 조금 더 좋습니다. 네. 예. 자, KT를 때려잡겠다. 네. 네. 도주장의 각오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오늘 SK텔레콤 팀 진짜 옆에 끊어야 되고요. 그런데 시작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왜냐면 그 정윤종 선수가 상대방의 추적자가 나오는 타이밍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급하게 안 빼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광전사가 세 번 때려서 예, 죽을 정도의 보호막이 찰 때 도망을 갔으면 되는데 보호막이 차고 있었는데 그 일꾼이 죽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꾼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KT 벤치에서 일꾼 잡았어. 예, 그게 원래 좀 큰 겁니다. 예, 지금 분위기 좋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전멸 추적자 이제 안티가 조선소에서 많이 쓰는 이런 빌드를 또 준비를 했죠. 황원우회가 뒤쪽에 올라갔고 정인종. 예, 정인종 선수는 이제 전멸 추적자로 지금은 체제를 잡았고 주성 선수 같은 경우는 파수기 광전사 하나 파수기 찍어가면서 앞마당에 확장 그다음에 로봇 공학 시설까지 네, 올라갔습니다. 암흑 기사를 근데 바로 전멸을 그냥 찍네요. 네. 예, 가스 한 250까지 그냥 올려가지고 혹시나 했는데 근데 이게 타이밍을 잡아서 정면을 뚫어버리기 뭐 이런 식의 운영을 갈 때 이미 파수기를 많이 모아놓으면서 자신이 매번 하던 게 뭡니까? 주성욱 하면 3차간 전멸 추적자 올인. 그렇죠. 그거 장인이에요. 네. 그래서 프로토스를 프로토스전에서 계속 승리를 가져왔던 건데 오늘은 역으로 그 힘을 상대방을 이용을 하면서 예, 전멸 언덕에 추적자 올라오는 것을 만약에 첫 번째 관측선을 주성욱 선수가 끊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번 경기 정윤종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러게요. 자, 정윤종 선수는 그만큼 주성욱 선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나왔다는 얘기고 네. 자, 그걸 과연 정윤종 선수가 그런 주성욱을 상대로 그 빌드로 뭔가 카운터를 칠 수 있을까요? 예, 뭐 맵은 다르지만 구름왕국에서 똑같은 빌드로 펼쳐졌을 때는 아무래도 이 주성욱 선수가 선택한 체제가 예전에는 이겼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멸 추적자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관측 전멸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지금 빌드를 짜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성욱 선수가 경기 운영을 뭐 교전 상황에서 큰 실수만 없으면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미 불멸자가 나와 있고요. 정윤종은 네. 이제 전멸 거의 완성 직전입니다. 네, 이 상대방의 정찰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네, 이렇게 추적자리 이것저것에 정찰을 막기 위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첫 번째 관측선이 그래서 중요하죠. 여기서 뭔가 상대방이 이 전멸 추적자리 이용 하나 하지 않나 느낌을 어느 정도는 좀 채야 되거든요. 네. 네.
자, 일단 일꾼을 하나 잡아냈고요. 그렇죠. 자, 수비 라인 주성우 갖춰야 됩니다. 예, 막을 수 있는 채비는 다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관측선만 본진화 쪽으로 들어오는 관측선 잘 끊어주게 되면은 불멸자 쌓이면서 결국 안마락 쪽 돌아가는. 그냥 이렇게 쌓나요? 그냥. 예, 안마락 쪽 돌아가는. 안마락 쪽에다가 이제 병력을 몰아넣고 그다음에 관측선이 본진화를 비출 때 이제 훌쩍 뛰어서 넘어가겠다라는 건데 대충 그 정도의 느낌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는 했거든요. 네. 네. 자, 정리 좀 해보면 안 돼요? 수보면 답이 딱 나오죠. 네. 견적 딱 보고 이거네. 네. 왜냐면 전멸 3차가 우린 추적자면 조금 더 빨랐어야 되고 입구 지역에서 좀 그러한 압박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형이 좀 답했어요. 네. 자, 이거는 주성욱이 뻔히 다 잘 알고 있는 카드를 내민 거거든요. 정인종이. 예. 불멸자 하나 더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정면 대결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본진 안쪽 들어왔어요. 이렇게 첫 번째 들어온 그 병력들이 좀 그 상대방의 시선을 많이 끌어주고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계속 그 귀찮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약약은 갈가먹어서 승리를 거둬야지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주성욱 선수가 바지런히 움직여야죠. 막을 수 있는 체제입니다. 네. 정면에서의 싸움은 답이 없기 때문에 언덕 아래로 다시 한번 네 도망을 가주고 그러면서 빈틈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정면적을 치면서 상대방의 본인 지역의 차원 분간기를 견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언덕이 딱 중간 허리 라인을 끊는 역작 한 방이 나오는 상황을 만드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금은 살짝 들어갔어요. 예. 자, 정윤정은 기동성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동성 아니면은 답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안마랑 쪽의 확장도 훨씬 빨랐고 그 다음에 로봇공항 시설에서 불멸자도 3기까지 찍혀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차원 분간기 혹은 관측선 이런 것들이 끊기게 되면은 진짜 그 이후에 주성우 선수의 터져나오는 힘을 막기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관측선! 관측선! 네. 이렇게 되면 시야 확보 안 됩니다. 자, 물론 분간기가 뒤에 따라오긴 있습니다. 따라왔습니다만 이러면 큰일 나는 게 어차피 첫 번째 앞서서의 전투에서 병력이 조금 죽더라도 상대방의 파수기를 죽고 뒤로 빠졌던 게 주성우 선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도 전멸 다 들어왔어요. 자, 불멸자 조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역작으로 일단 이끌어 막았어요. 자, 잘 막았어요. 이거는 지금은 이 정윤종 선수가 가진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역작이 더 필요해요. 예, 역작이 더 필요합니다. 예, 역작 더 필요하고 불멸자 좋아요. 출격자 숫자가 많습니다. 정윤종 불멸자 둘을 언덕 위에서 일단은 다세 추적자로 한 방에 끌어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런 상황이죠. 자, 계속 길막. 네, 자, 계속 길막. 자, 근데 그게 제대로 통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추적자 숫자 여기서 빈 더 줘야 돼요. 정유정 불멸자 하나가 나오면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이걸 막아낼 수는 있어 보이지만 이미 피해가 무적이 많이 됐습니다. 회사가 아래쪽 못 올라옵니다. 자, 아래쪽에서 역장이 거쳐야 빨리 올라가서 불멸자 하는데 불멸자 체력 없어요. 네. 불멸자 이거 좀 잡아버려야죠. 네, 잡아버리고 잡았어요. 이 역장 때문에 결국 앞바람 쪽으로 갈라졌었던 병력 그리고 본진화 쪽에 이제 올라와 있었던 불멸자 둘이 죽은 게 좀 큰 손해로 발생을 하면서 본진을 거의 점령당했습니다. 자, 거기에 관문까지, 건물까지, 그리고 남은 건 불멸자 하나, 추적자 3개밖에 안 됩니다. 네, 일꾼이 너무 많이 상했네요. 네, 지금부터 천천히 운영을 해도 정윤정 선수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완벽하게 지금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23개 잡았어요. 예, 분명히 관측 전멸에 대한 대처는 불멸자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불멸자 잡히네요. 차원 분간기로 한 방에 들어온 것이 주성 선수의 예측을 빗나갔어요. 네. 전체 병력을 어쨌든 반을 갈라서 활용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 작전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네, 역시 한 칼을 질질. 네, 오늘 정윤정 시장 정말 멋지네요. 네. 상대방이 완벽하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했지만 어딘가에 빈틈을 만들고 또 컨트롤에 완벽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언덕 위에 올라올 줄 알고 불멸자 두 개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주변역 중에 한 반 정도가 언덕 아래 있었던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알고 있어? 내가 그렇지. 예, 하나. 일단 정윤정 선수 내가 뭐 할지 상대가 뻔히 알지만 알면서도 막아봐 거의 그 플레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그 앞마당에 있는 상태에서 황원 위에 따라오면서 전멸까지 쫓아오게 되면 자신은 진짜 할 게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불멸자 셋 정도 되고 관측선 잡았다 이러면 관측 전멸 망했어. 그러면 이제 앞마당 쪽에서 자원 캐면서 내가 황원 위에까지 따라가면 필승에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